안녕하십니까, 문성주입니다. 오늘은 동시대 미술 100장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Next Generation Artist, 즉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도호 작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양해를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Next Generation Artist라는 아주 중요한 어떠한 명칭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선정을 하는 업체마다, 선정을 하는 나라마다, 선정을 하는 시대마다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 확신을 할 수도 없고 100%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 선정을 하는 데마다 각각의 목적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국가적인 목적도 있고, 어떤 데는 경제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확신할 수는 없고 100%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인용하는 이 100명의 아티스트는 바로 제가 지난 2강 때도 자주 말씀드렸던 아트테틱이라는 매체에서 선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 100명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고, 그것과 그 연장선상의 서도우 작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 이 100명의 아티스트,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100명의 아티스트들의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첫 번째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요, 바로 젠더 이슈입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첨예한 대립이죠. 그래서 상당히 저도 말을 아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미술계 역시도 그것이 상당히 첨예한 그 담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계는 여성 작가들의 부각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 작가들, 특히나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티스트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여성 작가들은 대부분 보면, 특히 지난번에 지난 강의 때 10명의 아티스트를 이렇게 뽑아봤죠. 여성 작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여성 작가가 더 많아질 정도로 상당히 여성의 파워, 우먼 파워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서양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서양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바뀌면서 더불어 이제 나라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게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1990년대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그와 더불어서 유학이 보편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도 보시다시피,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더가 조금 분포도가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전 예술가들을 떠올린다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위대한 예술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거의 98%는 남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떠올려야 위대한 예술가라고 했을 때 여성 예술가들을 몇 명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베르트 모리조 같은 케이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아르테메시아 젠트레스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프리다 칼로도 있겠죠. 뭐 이런 몇몇 예술가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 남성이었는데, 지금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예술가로서 39%의 인원이 여성 예술가들입니다. 선정 인원이요.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40%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참여가 더 많아져야 되겠지만, 이거 역시도 많이 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거주지의 문제이고 출신의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앞서 제가 서도우 작가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서도우 작가 역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작업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양혜규 작가, 저는 개인적으로 서도우 양혜규 작가를 정말로 좋아하는데, 그 양혜규 작가 역시도 우리나라 출신이지만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을 안 하죠. 다른 작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자신의 노마드적이라고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노마드적인 정체성이라든가 그러한 이주민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 중 하나는, 그 예술의 중심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술사를 좀 돌아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예술의 도시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파리를 생각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뉴욕을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을 생각했었죠. 그래서 대부분 예술의 중심지는 파리에서 뉴욕으로 각 시대마다 중심되는 어떤 도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점 분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어디로 많이 가게 되냐 그러면 예술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물론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땅값 비싼 뉴욕에서 벗어나서 계속 미국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LA로 가장 많이 가고 그 외에도 뭐 베를린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런던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뭐 요즘에는 많이 중국이 발전하다 보니까 베이징이나 상해로 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세계가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젠더적인 것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 곳에서 머물러서 작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예술가들이 많고 그리고 지역 역시도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트렌드와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작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 명을 꼽아보자면 저는 이 세 사람을 꼽습니다. 바로 양희규, 서도호, 아니카이 요 세 분을 꼽죠. 이 세 명을 꼽는 이유는 제가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 명에게는 어떻게 본다면 예술이 가져가야 할 시대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무척 작품에 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서도우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우 작가에 관련돼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로 그분의 아버지이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아니면 그 전해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서세욱 화백이 바로 서도우 작가의 아버지 되시죠. 그래서 원래 서도우 작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뭐랄까 서세욱 화백 자체가 스타일이 원래 한국화도 하고 뭐 건축도 한옥 관련된 것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쪽 경향의 어떠한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도우 작가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죠.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계속 떠돌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도우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떠도는 자신들의 어떠한 노마드적인 정체성이나 그러한 이주민적인 어떤 정체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 그러면 바로 2013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던 집 속에 집 속에 집 속에 집 속에 집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독특하죠. 집 속에 집 속에 집 속에 집 속에 집입니다. 이 집 속에 집 속에 집 속에 집 속에 집 간단히 줄여서 집 속에 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 속에 집이라는 이 작품은 서도우 작가의 그러한 노마드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소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소재는 뭘로 되어 있죠? 아, 그 전에 제가 이 미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뭔가 하나를 기본적인 것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런 것이죠. 예술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음악으로 표현되면 음악가가 되는 것이고 몸짓으로 표현되면 무용수가 되는 것이고 노래로 표현이 되면 뭐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화가들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뭐 시각예술가들은 시각적 어떤 요소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예술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 표현 방법에는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으로 소재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료가 있겠고요. 형태가 있겠고 구도가 있겠고 색이 있겠고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서도우 작가의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가는 주제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표현을 보고 작가의 주제를 유추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서도우 작가의 표현, 즉 소재나 구도나 재료나 색이나 형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먼저 소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소재가 뭐죠? 우리가 소재와 재료를 좀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소재는 여기에서 뭐냐? 바로 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림에 보시면 집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죠. 집이 있죠. 집이 표현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 바로 서도우 작가가 유학을 가서 거주했던 집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자취집 같은 곳이죠. 이 자취집인데 이 집 안에 다시 보시면은요 여기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한옥이 있습니다. 이 한옥은, 이 양옥 안에 있는 한옥은 무슨 집이냐? 바로 서도우 작가가 유학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거주했던 집이죠. 우리나라에서 거주했던 이 집, 그리고 그 겉에 둘러싸고 있는 양옥의 집, 그리고 그 양옥의 집 다음에는 뭐가 있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라는 또 다른 집, 그리고 서울관 다음에는 또 무슨 집이 있죠? 바로 서울이라는 집, 그리고 그 밖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집, 그것이 바로 서도우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바로 제목 그 자체에서 나오는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이라는 이 작품의 소재이죠. 그러면 이걸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 재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료가 지금 뭐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식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제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모기장 같은 거죠. 실크 같은 것입니다. 실크, 모기장, 실크 너무 저렴한가요? 표현이? 여하간 모기장 같은 것이죠. 모기장 같은 것이고, 집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한옥을 잠깐 보시면 공중에 이렇게 떠 있죠. 그런데 이 모기장 같은 이 실크 패브릭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무게감이 어떻죠? 가볍죠. 가볍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계속 부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유한다, 떠다닌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 하나에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계속 움직인다는 것은 이 서도우 작가가 유학을 가고 유학하고 나서도 그림을 배우고 나서 계속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각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들만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로서 이러한 작업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실크 작업들은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되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실크니까 차곡차곡 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어서 가방에 넣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뭐 마찬가지죠. 서도우 작가의 노마드적인 어떠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도우 작가는 어렸을 때의 기억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이라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어떠한 공간에 있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서 정말 크게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이 거주 공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저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공부하거나 이럴 때 뭔가 공간을 뭐 정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서도우 작가는 계속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러한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서도우 작가의 다른 이러한 평면 작업들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실로 집을 표현한 것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이 서도우 작가의 어떤 주된 소재라면, 이 공간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이 정체성을 만든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내밀한 공간, 가장 작고 가장 밀접한 공간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화장실이다, 침실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사실상 그보다 더 내밀하고 더 작고 우리에게 더 밀접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서도우 작가는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든다고 생각했죠.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유니폼입니다. 이 유니폼 작업이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작업이죠. 이 유니폼 작업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하이스쿨 유니폼인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요즘에는 그러지 않지만 좀 덜하죠. 좀 덜하지만 저희가 학교에 다녔을 때만 해도 유니폼, 즉 교복이 정말로 중요한 것 중 하나였고, 교복의 명찰을 어떻게 달고 뭐 어떻게 저쩌고 하면서 엄청 제재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죠? 획일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을 보시면 똑같은 교복을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치작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거 보시면 오와 열을 맞춰서 쫙 늘어져 있죠. 근데 그 교복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됐어요? 어깨가 딱 맞춰서 재봉되어 있습니다. 딱 붙여져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개별적 정체성보다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도우 작가는 말을 합니다. 옷은 한 개인의 가장 내밀하고 작은 공간이다. 옷의 개념을 확대하면 건축이 되고 집이 된다. 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치로서 옷이나 건축을 작품으로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잠깐 조금 전에 보셨던 고등학교 교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 유니폼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유니폼이라는 작품은 어떻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서도 작가도 남자이시다 보니 남자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저기 중간에 교련복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군복, 전투복이죠. 전투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남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의 일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참 재미있는 작품 중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지금 썸 그리고 원 있죠. 이 작품을 보시면 이게 갑옷처럼 보이죠. 갑옷처럼 보이는데 이 작품이 혹시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작품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뭔지 보이시죠? 이게 뭐냐? 남성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죠? 군번줄입니다. 아니 군번줄이 아니죠. 정확히는 군번표입니다. 군번이라는 것은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군대, 이 군대의 어떠한 그 다수의 정체성이 한 대 뭉쳐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러한 갑옷처럼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작품이죠. 이처럼 서도우 작가는 옷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면서 공간의 확장을 집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도우 작가의 최근 작품은 Loving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거는 문지르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는 이 뜻이죠.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제목인데 지금 이 작품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앞서 서도우 작가의 집속의 집이라는 작품에 보면 서도우 작가가 유학을 갔을 때 살았던 그 양옥 있죠. 양옥을 나중에 이 나이가 들고 성공을 하고 나서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다시 찾아갔더니 옛날에 자신을 마주했던 집주인이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주인이 치매에 걸려서 나이가 너무 많으시다 보니 치매에 걸려서 서도우 작가를 다시 알아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서도우 작가는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공간, 자기가 머물렀던 그 공간을 빌려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작업을 한 것이냐 그러면 지금 사진에서 그게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집 모든 곳을 방 안의 모든 곳을 종이로 세밀하게 다 덮습니다. 세밀하게 다 덮어서 거기에 색연필 같은 걸로 문지르기 시작하죠. 문지르는 과정은 무엇이냐 그러면 공간이라는 것은 앞서 옷과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옷도 우리에게 무척 밀접한 것이죠. 근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을 떠올려 봤을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곳이 어디죠? 우리가 가장 많이 만지는 곳입니다. 스위치라든가 혹은 내가 항상 몸을 누이는 어떤 침대라든가 혹은 항상 바라보는 TV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서동우 작가는 이 집에 자기가 손때가 묻은 곳을 다 문질러서 이거를 색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가스 밸브라든가 스위치라든가 인터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자신의 흔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흔적이 기록은 곧 뭐냐? 자기가 쌓아온 시간이죠. 그리고 자기가 쌓아온 시간은 곧 축적된 자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도우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지르는 것은 내 삶의 축적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시간의 층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쌓아온 시간만큼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공간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그 공간은 계속 움직이고 변화되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 변화와 움직임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떠한 충격과 생각과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경험들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도우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대부분 다 보시면은요. 집과 이주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브리징 홈이라는 작품이죠. 2010년도에 했었던 작품이고요. 이게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하간 이 서도우 작가의 브리징 홈이라는 이 작품은 무엇을 보여준 거냐? 안에 한옥이 그 양옥 그 현대식 건물 사이에 있죠. 한옥은 누구겠어요? 한국에서 날아온 서도우 작가입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서도우 작가가 그들 서양인들 사이에 끼게 된 것을 작품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이 날아와서 뭐랄까 처박히거나 집이 날아와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서도우 작가는 많이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작품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작품입니다. 퍼펙트 홈이라는 작품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옥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 서도우 작가가 원래 살던 양옥에 한옥이 날아와서 꽂힌 것이죠. 이것을 LA타임스에서는 컬처 크래쉬 즉 문화적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서도우 작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1962년생이거든요. 그러므로 사실상 이미 외국
외국의 문화들을 매체를 통해서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컬처 크러쉬라고 말을 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 그래서 서도 작가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드러운 착륙이라고 말을 하죠. 물론 작품은 뭐 부드러운 착륙처럼 보이진 않으실 수도 있지만 뭐 집이 떨어졌는데 저 정도면 뭐 부드러운 착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작품들이 바로 이 서도우 작가의 작품이고, 이런 식으로 이 외에도 정말로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로 이미 세계에서 가장 이름을 날리는 예술가가 된 게 바로 이 서도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서도우 작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 이후에도 새로운 젊은 예술가들과, 그리고 그 꼭 젊지는 않더라도 다른 한 예술가들의 모습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